여러분, 오늘은 익산에 맛집이 있다 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요. 내조국 국밥집인데 여기가 진짜 맛집이래요. 내조국. 내가 조선의 국밥이다. 내가 조선의 국밥이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간판은 이렇게 있어요. 모든 국밥 8,000원, 머리국밥 8,000원, 순대국밥 7,000원, 곱창전골 3만원, 머리수육 25,000원, 선지국밥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내가 조선의 국밥. 신기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세팅이 물티슈는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건 뭐지? 들깨가루인가? 들깨가루예요. 아, 들깨가루래요. 들깨가루랑 새우젓, 그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이거는 초장. 이렇게 있어요. 또 산적 같은 또. 아, 그 왜 따라다녀요, 왜? 아니, 가자고 꼬신 게 누군데? 아, 그래요?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맛집은 따로 있었어. 반찬 봐요. 이거 오징어 젓갈이잖아. 오징어 젓갈도 나온다. 와, 국밥집에 이 정도면은 진수성찬 아닌가요? 와, 깍두기 진짜 맛있겠다. 미친지. 와, 나왔어요. 오, 여기는 순대국밥, 여기는 모둠국밥. 순대, 모둠. 예, 진짜 크다. 순대도 나왔어요. 이게 순대가 이거 만원 아닌가? 만원. 만원. 순대 만원. 대박이죠. 맛있겠죠? 여기다가 후추를 우선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남나? 이렇게 해줘서? 엄청 많은데, 순대? 저는 순대국밥, 여기는 모둠국밥. 한번 보여주세요. 모둠에도 순대가 들어가고. 와, 보인다. 선지도 있어. 선지도, 모둠 다 들어가네? 응. 여기다가 후추를 한 다음에 이 다대기를 반을 딱 넣어주고, 다음에 이 새우젓 한 숟가락만 넣어주면. 이 남자의 좋다는 이거 안 넣으실 건가요? 아, 부추. 부추도 넣어야 돼. 부추도 손으로 탁 때려놓고. 무심하게 넣네. 네. 부추 어. 때려놓고 여기서 비벼주는 거죠. 오, 국밥에 당면 든 거 처음 봐. 오, 진짜 맛있겠다. 국물 한 모금 먹을까요? 국물. 국물 한 모금. 우와, 어때요? 진짜 맛있는데? 이 순대를 식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어우, 와, 깍두기 봐. 색깔에 밥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밥도둑이잖아. 이거를 김 초장에 초장에 드. 이거 일반 순대. 국밥집은 근데 김치를 먹어보면 딱 맛집인지 아닌지 딱 나와. 그지? 김치랑 먹어. 흰쌀밥에? 응. 김치를. 아, 김치. 흰쌀밥에? 아, 때깔 좋다. 맛집. 맛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면 밥을 말아요.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와, 친구요, 친구요. 우선 한 입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밥이랑 배추김치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라면 여기다가 또 오징어 젓갈. 아, 또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싹 올려가지고. 어. 안 뜨거워? 맛있어. 뜨거운 거 잘 먹네. 이번에는 여기다가 깍두기. 맛있어? 먹으니까 자 모든 국밥 들어갑니다. 모든 국밥 아 선지. 선지 봐. 선지 있고 고기 고기, 있고. 고기 양 봐. 모든 아, 순대도 있어 안에. 와 나 국물 한번 먹어볼게. 국물 어때? 지금 아무것도 안 넣은 거잖아. 어. 어때? 담백한데? 담백해? 뭐 잡내 이런 거는 전혀 안 나고. 고추. 고추 좀 넣고. 자, 또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어, 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 다 들어 나와. 그리고 나는 원래 본연의 맛을 좋아해서 다대기는 원래 잘 안 넣어. 아, 다대기는 안 넣고. 와. 와, 저게 다 들어가? 대박. 최고야? 고기 진짜 맛있다. 고기 맛있어? 자,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먹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님들. 잠바 볶고 먹어야 되겠다. 와.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약간. 진짜 맛있다. 깍두기가 진짜 딱 국밥용이다. 깍두기 있어. 사모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소에도 국밥 좋아하잖아, 맞지? 응. 국밥이 또 국민 음식이잖아. 응. 어, 뜨겁다. 뜨거워. 응. 이게 만 원이야, 만 원. 님들. 한참 먹어볼까? 뭔가. 젓갈을 순대에 싸서 여기가 익산의 내조국이라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찾아보다가 익산에 내조국 오픈했다 해가지고 바로 한번 와봤지. 예. 보면 시설도 깔끔해. 정말. 그랬다가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있죠. 이 깍두기 뭐요? 국물을 와 이거 이게 재료야 재료. 국밥의 하나의 재료. 와 그냥 다 부숴버리죠? 이게 좀 아, 대충 하면 안 돼. 정성을 들여야 되구만. 그러지. 이 크게 떠가지고 와 깍두기 진짜 맛있어. 사장님 여기
깍두기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하여튼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깍두기 좀 더 주면 안 돼요? 예. 근데 세 번 리필 했거든? 아. 야. 사장님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 예. 아, 알아요? 예. 네. 구독해 주세요. 예. 아. 맛있게 말 먹었어. 형은 아니에요. 아. 사람 엄청 많이 와. 아니다. 저희 사장님. 사장님 이거 그 혹시 예. 죄송한데 포장되나요? 예, 예 포장됩니다. 아 포장돼요? 예, 예. 아 예. 이거 좀 포장해 주세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깍두기 대박이다. 진짜 오징어 젓갈도 국밥이랑 진짜 어울리고 대박이다. 만 원에 순대가 양 봤어 만 원. 대박. 익산 오시면 뭐 여기 추천합니다. 네. 이게 여기 내조국이라는 게 싸서 줘요. 돈에 비해 너무 좋고 익산 사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와서 드셔보세요. 이번에 오픈했다고 하던데 맛있네요. 네.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